오케이. 그래서 05네요. 근데 왜 하나만 했어요? 시당이라는 선생님이 단어 카드랑 문장 카드랑 두개 해야 된다고 지금 몇 번째 얘기냐 하냐면 네 번째 얘기하고 있어요. 세번 아니에요. 아, 들켰다. 한번 뻥 쳤는데. 세 번째 얘기한다. 근데 민주 뭐, 한두 번만 말해도 잘 알아듣는 학생 아닌가요, 원래? 그쵸? 근데 왜세 번씩이나 얘기해야 되죠? 마음에 또 있으면 안할것 같아요. 또안할것 같아. 그렇구나. 자, 그래서 이런 거 배웠습니다. 그래서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싶으면, sorry 또? sorry 할 수도 있고 또? I'm sorry. I'm sorry 이럴 수 있죠. 미안합니다. I'm sorry. 그럼 I'm sorry가 왜 미안합니다가 되는지 선생님이 이제 가르쳐 줄 거야. 자, 먼저 sorry의 뜻은 미안해요? 아니고요. 단어 카드에 분명히 미안한이라고 돼 있고 여기에 이렇게 형이라고 돼 있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이게 무슨 소리냐? 얘는 sorry는 뜻은 뭔데? 미안한 이란 뜻이고 미안한 뭐 유감스러운 뭐 이렇게 써 있을 거야. 오케이. 어쨌든 미안한, 유감스러운 뭐 비슷비슷한 뜻이다 이 말이고요. 그다음에 얘가 무슨 시란 말이에요? 이러면 뜻이 이러니까. 그렇죠. 어떤 사람들? 어떤 사람들? 미안한 사람들이라고 할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내가 필요한 거는 미안한이 필요한 거야? 아니면 미안하다가 필요한 거야? 그렇죠. 어떤 시를 뭐로 바꿔줘야 돼? 이렇게 하다시로 바꿔줘야 된다 했는데 그럼 어떤 시를 어떻다라는 하다시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어떤 시 앞에 뭘 쓰면 된다고 그랬죠? 오케이. 그래서 내가 이렇게 설명했어. 좀 어려운 말 했어. 비동사라는 게 있대요. 비동사. 어떤 시 앞에 비동사를 붙이면 얘가 이렇게 합쳐져서 뭐가 된다? 어떻다가 돼요. 자, 근데 비동사는 종류가 하나만 있으면 좋겠는데 짜증나게 뭐뭐가 있냐면 am이나 is나 are가 있어요. 전부 다 비동 원래 모습이 이렇게 생긴 애였는데 때에 따라서 이렇게 모습이 바뀐대. 변신 괴물처럼. 그러니까 자, 그러면 am은 누구랑 쓰냐면 I랑 함께 쓰는 거야. 그러니까 am은 항상 내가 어떻습니다 라고 쓰는 거야. I am 이러면. 그러면 I am은 뭐로 줄여 쓸수 있다? I'm으로 줄여 쓸수 있고. 그 다음에 is는 누구랑 같이 쓰냐? he나 she나 it이랑 같이 쓰는 거야. he is, she is, it is. 근데 he는 어떤 남자 한 명을 he라고 그러고 어떤 여자 한 명은 she라 하고 그 다음에 남잔지 여잔지 모르겠는데 한 개면 it이라 그래요. 그 다음 are는 누구랑 쓰느냐? are는 you are, they are 이럴 때 쓰는 거고요. you는 내 말을 듣고 있는 상대방 당신, 너이 뜻이야. you are. 그럼 they는 여러 명의 사람들 그렇습니까? 말하는 사람과 말을 듣는 사람을 뺀 여러 명의 사람들. 지금 여기에 있는 저기에 저기 저 지금 우리 둘이 얘기하고 있잖아. 이렇게 세 사람이 뭐가 된다? 데이가 되는 거야. 그럼 선생님이 말하고 있을 땐 내가 아이가 되는 거고 내 입장에서 넌 뉴가 되는 거고 또 민주가 얘기할 때 민주가 뭐가 된다? 아이가 되는 거고 그럼 네 말을 듣고 있는 나는 뭐가 되는 거고 계속해서 우리 말을 안 듣고 있는 승민이 혼자는 he가 되는 거고 진효 혼자는 she가 되는 거고 이렇게 둘을 합치면 they가 되는 거고 속에 합쳐도 they가 되는 거고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 비동사라는 게 붙어서 이렇게 합치니까 저 누가 내가 어떻다 미안하다 어떻다가 되는 거야. 어떤 시 앞에 am, is, are를 붙이면 어떻다가 된대요. 사실은 비동사는 이거 말고 뜻이 몇개더 있는데 그것도 나중에 설명해 줄게. 오케이. 그래서 제가 미안합니다라고 할때 뭐라 그런다? I'm sorry. 오케이. 친구가 사과했으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라고? 괜찮아. 친구가 또 민주 발을 모르고 밟았어. 그래서 친구가 민주한테 뭐라 그랬더니? I'm sorry. 그랬더니 민주가 봤더니 뭐 발을 뭐 별로 아프지도 않고 신발도 안 떨어졌어. 그럼 이렇게 얘기하겠죠, 친구한테?
그걸 영어로 뭐라고 한다? 공부를 안 하니까 모르죠. It's okay. It's okay라고 한다. It's okay. It's okay. 됐습니까? 그래, 상대방이 뭐라고 사과했더니, I'm sorry 그랬는데 별일 아니면 나는 뭐라고 대답해 줄수 있다? It's okay 라고 할수 있는데, 이게 왜? 라는 뜻이 되었느냐? 자, okay의 뜻이 뭘것 같아요? 아, 그 전에 it는 뭐의 줄임말일 것 같아요? 이건 is의 줄임말이고, 이거 어디서 봤던 건데, 방금? 비동사라고 했죠. 그렇죠? 그럼 OK의 뜻이 어떤 시란 말이야? 어떤 시? OK, 어떤 괜찮은 이라는 얘가 뭐니까? 어떤 시니까 이렇게 합치니까 뭐가 된 거예요? 그렇죠. 괜찮다라는 하다시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is의 뜻은 그것 그 뜻이야. 네가 한그 짓은 괜찮아. 그게 아니야. 이런 뜻이에요.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친구가 뭐라고 사과했더니, I'm sorry. 별일 아니니까, It's okay. It's okay. 또 사과하겠, 넌 괜찮니? 이러네, 이번에. 넌 괜찮니? 내일 원래 오는 날인가? 내일 보강하기로 했는 날이지? 맞네. 써놨어. 오케이. 너 괜찮니? 하고 싶으면? 여기 또 괜찮은 이란 말을 넣는 거야. 그래서 뭐? Are you okay? Are you okay? 너는 괜찮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 그런다? 그렇죠. Are you okay? 하면 된대요. 너는 괜찮니? 하고 싶으면? 아이고. Are you okay? 하고 묻는 말이니까 꼭 물음표 하고요. 자, 이게 왜 너는 괜찮니가 되었냐? 얘 뜻은 너는 괜찮니? 자, 보니까 여기에 오케이 또 나왔어. 아까 오케이의 뜻이 뭐라 그랬어? 괜찮은 이란 어떤 시라 했었어? 맞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시니까 앞에 뭐 붙이니까 비동사 붙이니까 이렇게 합치니까 뭐가 됐다? 어떻다가 된 거야. 얘 혼자 있으면 어떤 괜찮은. 근데 이렇게 붙이니까 어떻다? 괜찮다가 된 거야. 자, 그럼 Are you okay는 왜 너는 괜찮니라는 뜻이 됐느냐? 자, Are you okay 말고 원래는 뭐가 있었냐면 이게 있었어. 그리고 이거 아까 받는 거지. 뭐라 그러면서 봤어요? 그렇지. 자, 얘가 어떤이지? 그럼 이렇게 합치면 이건 무슨 뜻이 된 거야? 괜찮다가 된 거지. 근데 You are okay의 뜻은 너는 괜찮다야 이거.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너는 괜찮다가 아니고 뭐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you are. 자, 비교해봐. you are 하고 are you 하고 어느 게 무슨 느낌 들어? you are you? 둘 중에 you are 하고 are you 중에 어느 게 묻는 느낌이 들어? 그렇죠. are you가 묻는 느낌이 둘죠. 그러니까 you are okay는 너는 어떻다고 너는 괜찮다고 그거를 묻는 말 만드니까 뭐를 You are를 뭐로 바꾸니까? Are you로 바꾸니까 뭐 하는 말이 됐다? 묻는 말이 된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건 좀 말은 이상하지만 I'm sorry는 I am sorry는 이 뜻은 나는 미안하다 지금 미안하니까. 그러면 이거 말고 내가 미안한가? 하고 싶으면 뭐라 하면 될것 같아? 아이고. 이러면 되는 거야. 오케이. 난 미안합니다. I am sorry. 내가 미안한가? Am I sorry? 그래서 뭐를? I am을 뭐로 바꿨더니? Am I로 바꿨더니 뭐 하는 말이 됐다? 그렇죠. 그러면 그것은 괜찮다가 뭐야? 그것은 괜찮다. It is okay. 그것은 괜찮아요. It is okay. 그것은 괜찮아요.
오케이. 그러면 내가 만약에 그것은 괜찮다 말고 뭐할것 같아? 하기 좋아, 좋죠, 좋죠. 그것은 괜찮니? 하고 싶으면 뭐 하면 될까? 이러면 되는 거야. 뭔가 규칙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죠? 선생님이, 안녕. 선생님이 지금 표시한 애들 있지? 얘들을 보고 다 뭐라고 부르지? 그쵸. 비동사가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어떤 때는 I am 하니까 안 묻고, Am I? 하니까 묻네. 그쵸. It is 하면, It is okay는 괜찮다고 그러는데, Is it okay? 하니까 괜찮니가 됐네. You are okay는 넌 괜찮은데, Are you okay? 하니까 넌 괜찮니가 됐네. 됐습니까? 어떤 규칙이나 이런 걸 관찰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친구가 과장 넘어졌어. 그랬더니 민주가 뭐라 그래? 영어로. Are you okay? 네, 영어는 반복해서 말을 해야 돼. 말 배우는 거야. 말을 할수 있어야 돼. 제일 중요한 건. 너 괜찮니가 뭐라고? 너 괜찮니 하고 싶은 뭐라 한다? Are you okay? 그랬더니 괜찮으니까 뭐라 그래? Yes, I am. Yes, I am. 그죠?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물었더니 Are you okay? 그랬더니 괜찮으니까 뭐라 그래? Yes, I am. Yes, I can이 아니고 Yes, I am 이러지. 뭐라고요? Are you okay? 그랬더니 Yes, I am. 자, 그럼 얘도 보자. 오케이. 그래서 친구가 일단 이렇게 묻지. 뭐라고 물었어? Are you 그랬더니 괜찮으니까 뭐라 그런다? Yes, I am. 뒤에 뭐가 생각했을까? Yes, I am. 원래 우리 교재는 Yes, I am으로 끝났지만 Yes, I am. 그래, OK가 생겼던 거야. 오케이. 그래서 여기 보니까 나는 미안하다는 I'm sorry지. Sorry의 뜻이 어떤? 미안한. 그럼 OK의 뜻이 어떤? 괜찮은. 그러니까 이거 어떤 시지? 어떤 시 앞에 뭐 붙으니까? 비동사 붙으니까 이거 합쳐서 뭐가 됐어? 괜찮으니 뭐 됐어? 괜찮다가 된 거지. 괜찮다. 됐습니까? 오케이. 묻고 답하는 거야 지금. 오케이. 그래서 친구가 과당했어. Are you okay? 친구가 툭툭 털면서 일어나면서 뭐라 그래? Yes, I am. Yes, I am okay. Yes, I am. 그다음에 또 Are you okay? 그랬더니 Are you okay? No, I am not. No, I'm not. 좋습니까? 자, 이번엔 친구가 과당 자빠졌을 때 뭐라 그랬어? Are you okay? 그랬지? 근데 괜찮지 않으니까 뭐라 그런다? No, I am not. Not은 아니다 할때 쓰는 거야. 그럼 I am not okay. 난 괜찮지 않다. I am not okay. 나는 괜찮다. I'm okay. 난 괜찮다. 난 괜찮지 않다. Not? I am not okay. I'm not okay. 민주야, 좀 공부를 집에서 좀 해야 될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니? 네가 머리가 똑똑한 거는 나 선생님이 알겠는데, 아무리 머리가 똑똑하고 좋아도 공부를 안 하면 방법이 없잖아. 그치? 좀 해. 알겠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패드하고 하세요.